팬티세. 아니 꼭 이거 근데 Q&A 할 때마다 왜 항상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일단은 남색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를 최신 순으로 놔주고 먼저 꿈의 실버 버튼 투보로님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오페모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 구습격 현화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분 그분 아니야? 옛날에 구습격 요청을 700번 하신 분인가? 정주행 보너스! 충성도전 보너스! 지능범죄도전 보너스! 1,834만! 1억 2,844만! 1,284만 4,500달러? 1,200만! 고통스럽지만 뿌듯했어요. 혹시 그타 습격 총정리팀 영상이나 유용한 정보들을 담긴 영상을 올릴 수 있나요? 아 그럼요. GT5이랑 레데리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해보실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사퐁! 사퐁 DLC 나오면은 좀 이제 진작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보고요. 자 10만 김으로 오뎅국 대신에 다른 걸 전동 칫솔로 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 아니 역시 정상적인 게 나올 생각은 하질 않아. 솔직히 조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전부 다 확인해라거든요. 오뎅국을 먹어달라는 댓글이 날마다 하나씩은 꼭 있어요. 나는 그타 유튜버인데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라면 먹방으로 저를 처음 봤다고요? 아니 그게 알고리즘 떠요 그게? 10만 풀업 잠시만요. 이분 누구지? 오펜 아이 제가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그타 지금 제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 그때부터 했을 겁니다. 연봉은 얼마죠? 연봉이라 이것을 말할 때가 온 것인가? 구독자 5만 명일 때가 그때가 이제 연봉이 가장 높았고요. 그때 달라요. 혹시 오라인 모드에서 핵사용 유저랑 핵못 잡고 있는 낙스타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아 여러분들 제가 원래 욕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타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지속된 게임인데 관리가 너무 되지도 않고 있어.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어. 락스타 똑바로 들어. 이 락스타 본사에 있는 놈들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임마. 너네들은 그타 6를 만들어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락스타를 좀 더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스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락스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자 얼공 왜 안 하시나요? 저는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작한 계기 그냥 이제 옛날에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습니다. 뭐 특별히 각오를 다지고 나는 유튜브를 해서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타 PS4 아 여러분들 그타죠. 소감 한마디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창호는 리무진 아 저 부가티 아 부가티 타는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흑역사 영상들 공개하실 생각 있나요? 제가 지금 흑역사 영상들이 몇몇 개가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뭐 파랑색 땡땡이나 그 뭐 있었지? 라면 땅 그런 거 아마 있었을 건데 공개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오늘 저녁에 뭐 드셨나요? 저는 오늘 비빔면을 먹었습니다. 그타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닉세그 제스코 게 뭐지? M2T MT 그게 지금 제일 좋고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포밍 런처예요. 싱글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일단은 뭐 마이클이랑 프리클이랑 둘 다 좋아요. 트리브만 빼고 세티님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떠신가요?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입니다. GTA 온라인 잘하는 법? 일단은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팬카페에 놀러 오시거나 이제 뭐 다른 동료를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채팅방이 옛날엔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고 디코도 하고 이제 팬카페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은 관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트롤 철학이 궁금합니다. 철학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게임 못하는 건데. 질문 할게요. 구독자를 모으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독자를 모으는 비결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오펜모 없겠지 여기? 오펜모 없다. 아이 다행이다. 저의 집 리모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차라리 오페물을 해. 어? 차라리 여러분들 어, 리모컨이 어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쇼파 밑에나 침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평소 자주 있는 자리, 평소 누워있는 자리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문을 그타를 시작한 기기. 옛날에 뭐 바이스시티 나올 때 친구네 집에서 같이 하던 거를 유튜브 이름의 유래. 저희가 보통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이름 고민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옆에 그 설정창이 보였어요. 어? 세팅으로 해볼까 해서 했던 거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 전들 영상 보면은 현타 안 하나요? 시계오입니다. 가장 뿌듯했던 영상은 혼자서 최고 많이 돈 번 법이라고 해서 반입반출 공략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별로라고 생각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만들 때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 있다 맞다 나 별로라고 생각하는 영상이 있었네. 그래서 바로 5대 꿍꿍방. 평소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자고 점심부터 이제 새벽까지 깨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점심 때 새벽까지. 근데 그때도 달라요. 세티님처럼 말이 꼬이지 않고 술술 나게 방법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생방할 때 말이 꼬입니다. 그냥 녹화본 할 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발음 제대로 나올 때까지. 아 뜨거. 아 뜨거 아니라 그냥 뭐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그 힘들었던 시절을 이기는 방법. 영상 말 때 힘들 거는 진짜 장시간 편집. 한 3, 4시간 넘어가는 거 편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짧은 건 금방 끝나는데. 편집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먼저 컷 편집을 다 해요. 말이 끝나는 구간 있죠?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할 때 이 말이 끝나는 구간 있죠?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할 때 이 구간을 다 잘라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타이트하게 오디오가 비는 걸 다 잘라. 그런 다음에 부금을 깔아. 그런 다음에 효과음을로 마지막에 자막 같은 거 넣었으면 좋고. 해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 가면은 귀찮음이 더 커질 거예요. 아 편집하기 귀찮은데 그걸 이겨낸 게 좀 힘듭니다. 썸네일 만들 때는 일단 사진이 커야 돼요. 무언가를 확대한 사진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진이 좋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썸네일을 잘 만드는 편이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영상 아이디어를 얻는 비결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컨텐츠로 쓰려고 하면 됩니다. 지금 눈앞에 파르프님이 있다, 엘더 프레트님이 있다, 행복한 바나나님이 있다. 이분들을 가지고 컨텐츠 짜는 거야. 캐릭터와 만나면 하고 싶은 일이요? 제 캐릭터를 만나면 도망쳐야죠. 여러분들의 그타 캐릭터를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도망가야 돼요. 예? 세트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저는 머스탱입니다. 그타 계정 삭제 가능한가요? 그건 안됩니다. 축하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만명 될 때부터 여러분들 10만 미리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려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10만이 안되는거야. 세트님 10만 축하해요. 제 표정 10만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거죠? 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찍은 거지. 지금 또 그 짤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생방할 때가 가장 즐겁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좀 이제 노는 느낌도 나고 되게 좋아요. 생방송 텐션 유지의 비결은 그냥 뭐 물 많이 먹고 복식 호흡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즐겨 하시는 운동 집에서 아령 같은 거네요. 자차는 엔진 풀업 돼 있나요? 아니요 기본 상태입니다. 라마와 친구 vs 트레버와 친구 대기. 라마를 골라야죠. 그 타에서 제일 좋은 사람? 에이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렸던 스킵 구스킵 퍼스픽 스탠드. 모르는 외국분들 3명이랑 같이 하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 깨고 나면 배프가 됩니다.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직 없어요. 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퍼리가 뭐죠? 퍼리? 달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이냐 뭔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 저는 파울프님이 먼저예요. 진화론을 믿나요? 창조론을 믿나요? 일단 진화론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게임 하실 때 왜 캡 안 켜? 부끄러우니까. 오 차가 있긴 한데 드림카는 머스탱이나 챌린저 같은 애들. 돈 진짜 많으면 코닉스 제스코. GTA 시리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산안드레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해응해주세요. 파울프님 자 이제부터 그타 갈게요. 그타 헤음